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희요, 서울 도착하면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네. 네. 야, 그렇게 시집살이 해놓고 그래도 미운정이라고 많이 서운한가 보다, 너. 응? 헉, 근데 깜빵!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지금 막 시집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야,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 찍던 여자가, 야, 무섭다 무서워. 어? 야, 너 혹시 나 본사 발령 안 났으면 이혼하자 그랬겠다. 어? 치, 엄정아 뭐 어디 오빠밖에 없겠어. 뭐? 자기야. 야야야. 운전하잖아. 다들 인사하세요. 이번 인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받은 정용진 과장. 자, 정 과장 인사하지. 네, 전 쭉 생산 혈험으로만 돌다가요, 이 본사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자, 박수. 자, 환영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잘 부탁하신다면서 그 인사로만 때우면 섭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 이거 또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럼 여러분의 그 열화 같은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정 과장 집에 전화해. 오늘 약간만 망가지겠다고. 아, 오늘은 안 되는데요. 새 집에 왔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자. 싸우지 말고 더 아껴주고. 알았지? 여봐요. 저요? 아이, 그러면 저기 경비가 굉장히 빠져 있겠어. 어디 가요? 1205호 갑니다. 가족이에요. 아이고. 난 당신 거야. 나타나주면 정말 이뻐할 텐데. 혹시 지숙이? 정용태? 저기 왜?
저기 이거 어쩌지? 난 시집 같은 거 안 읽는데 혹시 이거 이권 없니? 저기 요 안에 편지 있어. 편지? 날 사랑한다고? 야야, 만화책 가져 와! 갖고 와. 맞춤법이 틀린 것 같다. 그 얼뜩이 박지숙이가 용진영 와이프가 됐단 말이야? 세상이 아무리 좁아도 그렇지. 웃긴다. 정말 웃겨. 평소 복장이 그러십니까, 형수님? 오늘 생일 축하 이벤트 차원으로 다 입은 거예요, 도련님. 초저녁 이벤트 치고 너무 센 거 아닙니까, 형수님? 형님은 좋아하세요, 도련님.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형수님. 저 그런데 저는 도련님이 저희 남편 사촌동생이라는 게 잘 안 믿어지네요. 하긴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저도 실감이 안 나니까. 왜 이러세요? 너무 앉아있어서 다리가 저려서요. 아유, 다리야. 저 증명해보세요. 증명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 과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정 과장. 예. 핸드폰 내놔. 예? 아, 왜 그러세요, 부장님? 나와, 어서. 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망가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일단 아주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아, 부장님, 부서 분위기가 참 독특하네요. 정대지. 형 전화 받냐? 야, 너 나올 줄 알고 이런 거 다 차려놨냐? 어? 맛있다, 야. 이 생크림이냐, 어디서 샀냐? 야, 형, 전화 받으면 바로 받고, 내 증명 바로 해줄 테니까. 에휴, 에? 야, 벌써 한 시간째. 정용진, 동생, 정용태. 이름만 봐도 따가 알 걸 가지고. 이 지숙이, 네가 예전에도 머리가 잘 안 따르더니 아직도 이렇게 머리가 안 따르니? 그만 와서 앉아. 형, 할 얘기 있으니까 와서 앉아봐.
무지하게 산만하시네. 형님 금방 오시면 어쩌려고요? 야, 너 언제까지 유효거릴래? 그만하자. 밥 얹혀. 행여라도 형님 앞에서 말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말 높이세요, 도련님. 죄졌냐? 어? 우리가 뭐 서로 눈 맞아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던 사이도 아니고. 왜? 용태 너. 행여라도 오빠 앞에서 그런 말 흘리면 그땐 아주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알았어? 봐. 말 까니까 얼마나 좋냐. 다 아는 처지에. 아휴, 남이면 차라리 낫지. 야, 근데 야, 참 인연이란 게 묘해. 어떻게 네가 내 형수가 돼서 만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밥만 먹고 사라져. 그 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지 말고. 너 나한테 아직 감정 남은 거 있지? 내가 미쳤니? 세월이 몇 년인데. 조금만. 응? 잠깐인데. 10초만. 미쳤어. 학교에서. 나 미쳤어. 싫다니까. 용태야. 야, 뭐야? 문 닫아! 신경 쓸 거 없어. 너 왜 우니? 몰라서 그래? 너 지금 질투해? 우리가 무슨 사이니? 너 왜 자꾸 오바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니? 이럴 거면 앞으로 보지 말자. 용태야! 충격 먹은 표정 해도 소용없어. 이제 안 통하니까. 그럼 우리 친구로라도 안 될까? 됐어.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 야. 너 그 맹꽁이 안경 어디로 갔냐? 응? 뭐 라식 깼나 보네? 야, 쌍꺼풀 잘 됐다. 너 경고하는데 넌 내 시동생이고 난 네 형수야. 그러니까 자꾸 지수가 부르지 말고 형수라고 똑바로 불러. 열네시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형수님. 까불지 마세요, 도련님.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형수님. 둘둘 넷으로다가. 아, 아이스 커피. 생각 바뀌었다. 형수, 아침 합시다. 어? 아유, 매려. 야, 용태야. 너 서울에 어쩐 일이냐? 그 삼촌 말로는 너 마음 붙잡고 회사 잘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응? 사표 냈어. 총구석에서 코딱지만 한 회사 왔다리 갔다리 하려니까 도통 사는 맛이 있어야지. 뭐 이참에 서울 와서 일자리도 좀 구해보고 쭉 서울에서 있게. 아니 서울에? 아니 근데 너 그러면 있을 때라도 있냐? 아휴, 내가 서울 천재 갈 데가 어딨어, 형밖에. 응? 마, 넌 그 서울에 연락도 없이 올라와서. 아무튼
저 형네 집에 쭉 있으면서 취직 자리 좀 알아볼까 해. 괜찮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여기 이 집에 돈 묻어둔 거 있다던데. 묻어둔 돈이라니요? 삼촌이 그러셔? 아마 서울에서 방과할 거면 형네 집 가서 돈 달라고 그러던데. 아우 도저히 못 먹겠다. 형수, 저랑 앞으로 진짜 밥으로 합니다. 응? 변비가 좀 심해. 뭐야? 집 살 때 보탠 돈 어머님이 해주신 거 아니야? 어머니가 돈이 어딨냐? 돈 나올 때도 없고 해서 삼촌한테 손 좀 벌렸어. 아, 몰라. 야, 그래도 당장 돈 내놓으라는 것보단 낫지 않냐? 용태 저 녀석 싹싹하고 부친성 있는 놈이야. 잘 구슬려서 며칠 데리고 있다 보면 눈치 봐서 아마 지발로 쥐가 나간다 그럴걸? 부친성 좋아하네, 바람둥이 자식.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용태가 남자로 보여? 학생, 어디가? 남이사. 쌀쌀하다, 어? 야. 아우, 왜 이래? 야, 왜? 내 타고 갔니? 아침에 오빠가 무슨 말 안 해? 카드 주더라? 이리 안 내? 너 설마 진짜 여기 있겠다는 거야? 어. 어제까진 그런 얘기 없었잖아. 묻지도 않았잖아.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고? 내 속셈? 대놓고 나 때문에 왔다는 얘기 못하는 거죠. 너 미쳤냐? 난 너랑 추워도 주간지에 날 생각 없으니까 꿈 깨셔. 나이트 가냐? 제가 좀 도와드릴까? 예? 아, 저는 그 국어 담당이고요. 아, 신청서 좀 볼까요? 마드모아젤? 마드모아젤이요? 아, 예. 왠지 그 파리지엔의 느낌이 물씬 풍기시는 분 같아서. 파리지엔이요? 위? 위?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나보다 공부 잘하고 교수한테 잘 보였던 놈들 봐라. 지금 다 뭐하고 있냐? 어? 안 그러냐, 용태야? 야, 너 그딴 소리 하려고 여기 불렀어? 하이, 자식 날 세우긴. 엠마, 우리 동아리들 내가 스폰 한번 하려고 불렀다. 됐냐? 자, 대봉대학교 얄라리를 위하여 건배! 얄라! 얄라! 네, 얘는 그렇네요. 야, 김은정이, 오늘은 내가 쏘니까 실컷 놀다 가라. 자, 입사 축하 줘. 선배님, 저 술 못하는데요? 선배가 주는 술인데 못하는 게 어딨어? 마셔. 진짜 못해요.
아, 글쎄 마시라니까. 애 못한다잖아. 됐냐? 선배님 보시오. 주세요. 아, 못 줘. 아, 주세요. 주세요. 선배님, 제 마음을 어찌고 전할까 망설이다가 이러고 용기를 내서 펜을 듭니다. 아, 잘썼구만. 처음 선배님을 뵌 그날 밤은 밤. 쯔! 아! 앞길이 고발리 같은 처자가 이 남자고 밤은 새고. 주세요. 아가씨. 그 1205호 사는 남자가 아가씨 선배님이요? 네, 대학 선배님이요. 아가씨, 그러면 그 선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구나 이러는 것이야 시방? 선배님이 선배님이죠 뭐. 그러면 그 선배님이 결혼을 한 것도 알고 있는가 시방? 결혼이라니요? 네! 아 이러고 멀쩡한 제자가 뭐 땀시 남의 가정에 평지풍파를 지켜버려. 얼른 갖고 가. 아저씨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결혼이라니요? 전체 요리 중에 푸아그라 테릴이란 음식이 있어요. 푸아그라란 거위의 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트립, 즉 송로버섯 캐비어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불립니다. 푸아그라 테릴은 거위의 간을 타링 기법으로 요리한 거예요. 자, 우리 다음에는 에스카르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스카르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달팽이 요리예요. 많이들 드셔보셨죠? 에스카르고는 왼손에 전용 집게로 껍질을 고정한 다음에 자 오른손에 전용 포크로 빼먹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환상일 거예요. 푸아그라 테린 에스카르고. 푸아그라 테린 에스카르고라. 정 과장. 예. 와이프랑 이런 거 쓸 일 있어? 아, 부장님은요? 돈이 썩어? 마누라랑 이런 걸 젓가락 닦았다. 아, 부장님 뭐 하세요? 남성 문제는 백날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어. 내가 요거 딱 도와줄 줄 테니까 한번 써봐. 아유 아니에요 됐어요. 에헤이 이 사람이 부실하다며. 내가 이 방면엔 허준이야. 한 번에 하나 만사 형통. 확실히 효과 있나요? 두 말 하면 입 아프지. 내가 항상 취재하는 거 보면 몰라? 유비무한! 응? 언제 어떤 건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중년들한텐 필수 상비약이야. 안 믿어봐. 예. 요즘에 대학에 가냐 못 가냐가 문제겠어? 어디로 가냐가 문제지. 웬만큼 하는 애들은 어떤 선생을 잡느냐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야. 맞아. 저 먼저 갈게요. 아 참, 세택 소개를 깜빡했네. 응? 저기 저번 주에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온 세택이야. 아주 야물딱지게 생겼지? 그러네 진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참.
짐 들어올 때 보니까 살림이 별로 없더라. 어디 외국서 있다 왔어? 네? 아이 척 보니까 그냥 귀티가 철철 흐르는 게 외국물 좀 먹었겠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외국 어디 있었는데? 왠지 그 파리 지엔의 느낌이 물씬 풍기시는 분 같아서. 프랑스. 프랑스 파리? 좋은 데 있다 왔네. 어머 프랑스.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기다. 어쩐지 그래 보이더라. 세댁 불어 잘하겠다. 그럼 영원? 유학생 했으면 영원은 기본이지. 신랑이랑 같이 유학 갔다 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유학은 뭔 놈의 유학. 그렇게 남들 대학 다 갈 때 대학 문에도 밟아봤으면 좀 좋아. 괜히 혼자 찔려갖고 안 해도 될 소리는 하고 말이야. 야! 아! 아! 너 새 집에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옷 걸개 못 박는 거지. 누구 맘대로 집을 망치려고 그래. 안 돼! 어, 이 모짜 오빠. 내가 미쳐 정말. 야! 그럼 이걸 다 어디다 걸어? 설마 이거 다 우리 오빠 카드로 산 건 아니지? 내가 형 카드 말고 어딨냐? 어? 그리고 앞으로 면접도 보려면 마땅한 옷은 있어야지. 어, 아, 얘가 왜 이래 물 묻은 손으로? 얼마 안 있으면 세일인데 뭘 이렇게 몽땅 다 샀어? 어디 좀 봐라. 너 이거 얼마야 너 이거? 아이야. 105만 원. 미쳤어 미쳤다.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너 정말 미쳤니? 아 정말 이게 왜 내가 뭐해? 문 열어놓고. 예. 너 이거 포장 뜯지 말고 몽땅 다 갖다 줄 생각해? 이게 왜 이러세요? 세일에서 85만 원인데. 세댁네 주소로 돼 있는데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 아, 예. 보니까 그 참고서인 것 같은데. 세댁 다른 집 애들은 봐주면서 우리 소영만 쏙 빼고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예? 아, 아니에요. 내가 세댁네 오리지널 네이티브라고 단지에 소문 쫙 냈잖아. 아우 맘만 먹으면 과외팀만 하면 금방 뚝딱인데. 그치? 오리지널 네이티브? 예, 오리지널 네이티브. 야, 너 동네에다 뭐라고 떠벌리고 다니냐? 오리지널 네이티브? 너 그게 뭔지 알아? 어? 마! 너 큰일 나, 그러다가 큰일 나. 그거 학력 변조도 아니야. 너 사기 알지? 그거 완전 사기야. 거기서 더 나가면은 범죄자 되는 거야. 그럼 세고랑 탁 차. 은팔지 알지? 야, 너 구속되면 내가 사식 뭘로 넣어줄까? 그렇게 재밌니? 어.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넌 그게 그렇게 우습니? 뻥칠 때 멀쩡하다 갑자기 왜 그래? 난 뭐 이런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합격만 하면 나도 사람들한테 대학교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니? 미안하다. 미안해. 야, 야 전화 내가 받아. 수영, 제발 좀 꺼져줘.
여보세요. 박지숙 씨죠? 제가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왜 하필 유부남이니? 몇 년을 지켜온 짝사랑인데 쉽게 물러날 순 없지. 그래, 절 보자고 하신 용건이 뭐죠? 우리 선배님 그만 놔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두 분 관계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쪽이 빨리 물러날수록 좋은 일이란 걸 잘 아실 텐데요. 그쪽? 물러나? 얼마나 됐어요, 두 사람? 대학 때부터 6년이에요. 남녀 사이에 6년이라면 그 의미는 뻔한 거죠. 사실 정 선배님과 저는 뭐랄까... 야, 누가 니네 먹물 아니랄까 봐 말끝마다 선배, 선배. 대체 어느 나라 법이 마누라가 남편 놔주는 법이 있대디? 어차피 사랑도 없는 결혼 생활, 선배님도 그렇고 그쪽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선배님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코가 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뿐이죠. 말도 안 통하고 수준도 안 맞는 여자랑 같이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짐작 안 가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디?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사는 게 고통이라고? 우린 유치하게 이런 얘기 말로 안 해요.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선배님은 지금 새 삶을 원하고 계세요. 착갑이요. 여보세요? 저예요. 어, 당신이야? 아니, 나 지금 출발해. 빨리 와요. 나 할 말 있어요. 어? 알았어, 빨리 갈게. 그 보고 싶어도 좀 참아. 와이프? 벌써부터 못 채는데요? 좋은 징조지. 정 과장. 예. 그 약 챙겼지? 아이,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챙겼죠. 자네 오늘 밤 욕 좀 볼 거다. 여기서 기지배를 후리고 저 혼자 비싼 음식 처먹고 약에 공들일 때부터 감 잡았어야 했는데. 당신 골랐어? 오빠 거랑 같은 거. 아, 뭘로 하시겠습니까? 아, 저쪽은 에스카르고지고 난 비아그라 대린. 비아그라요? 아, 쏘리. 부아그라 대린. 자기야, 와인 한잔 하지? 버건디 비슈 주브레이. 샹베르탱 있나? 네, 준비되겠습니다. 마셨어? 나 오늘 화끈하게 사고 쳤다, 선배님. 그래서 술 좀 마셨어. 아이고, 야, 너 지금 이러는 게 네가 이게 사고야. 선배님, 왜 그렇게 사세요? 뭐가 임마? 어?
왜 그런 결혼을 하신 거냐고요. 그렇게 불쌍하게 살면 누가 상 줘요? 선배님 다 참고 살면 나라에서 훈장 준대요? 자신의 인생을 찾아요. 선배님하고 정서도 통하고 수준도 맞는 그런 여자를 찾으라고요. 아니, 야, 누가 결혼을 하고 뭘 참어?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 행복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행복을 찾자. 야, 나 지금 행복하다. 행복하대 또 거짓말. 샥 씨가 완전히 떡이 됐네. 야, 너 돈 가지고 없어? 어? 나 선배님 거 할래. 나 조용히 안 해? 아우, 안타깝다. 숙박비가 모자라가지고 기회를 놓치잖아. 아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남들도 다 아니라고 그래, 뭘. 아,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야야, 이 대사. 뭐야? 아, 왜 이래? 아이, 뒤로. 아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야, 너 왜 이래? 어? 야, 속 안 좋으면 저기 화장실이니까 저쪽 가서 일 봐. 너 엿다 쏟아 나오면 진짜 혼난다. 내 빨리 가서 약 사올게. 저기요. 저 술을 깨는 약 좀 주세요. 애가 지금 막 토하려고 그래요. 예. 용태야? 용태야? 용태! 아무도 없다? 그래. 도련님 없어서 차라리 잘 됐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용태 보고 나가 있으라 할걸. 그동안 용태 눈치 보느라고 자기하고 나하고 둘만의 시간. 오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잘못? 어, 자기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그럼 100번 말로 표현했을까? 없지. 자기야, 우리 샤워할까? 그래, 씻고 얘기해. 씻고 맑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 나부터 샤워할 테니까 자기도 들어와. 알았지? 여보세요? 약국? 거긴 왜? 야! 너는 약 살 돈도 안 갖고 다니니? 아, 세상 인심 이렇게 각박해서요. 아니, 내가 요 앞동에 산다고 그랬거든. 그런데도 절대 외상이 안 된대잖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상식. 응? 나 같아도 네 얼굴 보고 외상 못 줘. 얼마예요? 6,700원이요. 너 술 먹었다면서 멀쩡하네? 어? 아니, 집에 있는 애 개 먹이려고 술에 완전 뻗었잖아. 집에 누가 있는데? 소파에 눕혀놓은 애 못 봤어? 누구?
죽이지 죽이지. 자기. 당신 냄새 너무 좋다. 생전에 향수도 안 뿌리던 여자가 설정 좀 했네. 자기야, 나한테 불만 많았지? 미안해. 하지만 오늘은 달라. 그러니까 자기 놀라지 마. 알았지? 자기, 내가 마사지 줄게. 자, 이리 발 줘봐봐. 이리 줘봐봐. 응? 이리 줘봐봐. 아, 좀 빨리 좀 와! 자기야, 그냥 온몸이, 어? 오늘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아, 불덩어리 같아. 그래도 그렇지. 아, 얘하고 형수하고 그렇게도 구분이 안 가오? 난 이게 냄새만 맡아도 금방 알겠다. 혹시 형수랑 잠자리가 너무 뜸해서 형수 냄새 다 까먹은 거 아니야? 도련님!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요. 용태야. 네가 뭘 알아? 밥 먹어. 속은 좀... 괜찮아요? 네. 저기 어제 그제 두 분께 계속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젊을 때는요 다 이렇게 실수도 하고 고쳐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래도요. 에휴 형이야, 너랑 재미 볼 뻔하다가 아쉽게 된 거지 뭐. 야, 저기다! 제발 우리 선배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다 제 탓이라고요. 제 잘못이에요. 네? 자, 이수기. 자, 정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부장님. 예. 어제 효과 좀 봤어. 네. 죽이지. 아침에 반찬 뭐 해주디? 불갈비? 아유,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잠 못 자가지고 얼굴 썩썩 긁고. 사우나가 가서 쉬었다 와. 먼저? 아, 참, 부장님. 저기 그 일전에 말씀하셨던 그 용역회사 사람 아직도 구하나요? 뭐예요? 아니, 사촌 동생이 놀고 있어서요. 그래? 글쎄, 뭐 요즘 같은 때 근데 자리가 남아 있을까? 아, 좀 그렇겠죠. 이게 뭐야? 아래 11층 아저씨가 테크노컴 이사래. 입사 지원서인데 아래에 있는 봉투 주소로 작성해서 보내면 너 면접기에 준다고 했어. 야, 나 논다고 아예 동네방네 광고를 때려라. 누가 너더러 내 취직자리 알아봐 달랬어? 가져가, 테크노컴? 이렇게 조그만 회사도 회사냐? 가져가. 왜? 나 아직 밥 다 안 먹었다. 너 왜 이렇게 애가 삐뚤어졌니?
해다 받쳐도 불만이야? 누가 너더러 내 취직 자리 알아봐 달랬냐고. 쥐뿔도 아닌 게 눈만 높아가지고는. 너 잘난 척하려면 나가. 나가 살아. 나가 살면 되잖아. 아이고 코딱지만한 집 한 채 가지고 정말 유세다 유세. 어? 나 나갈 거야. 아주 더러워서 나갈 거다. 왜? 어? 수중에 뻗어놓을 방앗간도 없는 인간이? 어? 내가 너 같은 인간 계속 만나고 있었음. 내 신세도 뻔했다. 야 이거 왜 그러냐? 어? 나도 너 안 만나길 천만다행이다. 어? 아이고 머리 든 거 하나도 없이 등신 같은 게 아주 잘난 척 혼자 다해요. 아우 밥맛 떨어져 씨. 야 너 뭐라고? 뭐? 밥맛 떨어진다고? 아니 그 전에 뭐라고 했냐고. 뭐? 등신? 지 분수도 모르고 남의 성의는 더 몰라주고. 두 개 켜놓고 해. 눈 나빠져. 아우 배고프다. 밥 없어. 뭐가 잘 안 풀려? 응? 신경 끄시죠 도련님. 작중인물 나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 저리 네 방 가. 방해하지 말고. 모르면 좀 배워. 그렇게 낑낑거리면 저절로 풀리냐? 잡아. 봐. 잡아. 인물의 성격은 작가의 직접적인 서술이나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파악될 수. 이게 뭐야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그 작가. 내 얼굴에 답 써 있냐? 야, 뭐 하나 물어보자. 뭘? 너 왜 대학 안 갔냐? 못 갔지. 안 간 게 아니라. 고3 때 아버지 쓰러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계셨어. 그땐 뭐 꼭 대학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다못해 애들 가정환경 조사서에 엄마가 고졸로 박히는 것보단 대졸로 박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대학 가기로 했다. 그래? 진지한 척 하지 마. 안 어울려. 아, 인자 들어오십니까? 아, 예, 예. 아, 근데 이 정전인가 보네요? 예. 아, 엘리베이터까지 끊겨버렸은 게 저까 이따가 올라가셔야 쓰겠소. 아, 저까 안 그시지? 아, 예, 그럼 좀 잠깐 알겠습니다. 요새 집안이 다복해 보여갖고 아주 보기가 좋으십디다. 다복은요, 뭘. 아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도 그 친남매 같고 이 사모님하고 그 동생분이랑도 부부 같고 이 아주 좋아. 너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왜 관두고 서울에 왔냐? 남들은 취직이 안 돼서 죽네 만회하는 통에 잘난 척 사표나던지. 야 뭐 서울은 취직하기 쉬운 줄 아냐? 나 사표 같은 거 쓴 적 없어? 뭐? 뭐 취직을 해봤어야죠.
도무지 뒤지고 다녀도 내가 들어갈 틈 없더라. 그래서 뭐 서울이라도 와보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면 서울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왔지. 짐 사들고 무작정 왔어. 그럼 진작에 그렇다고 말하지 왜. 마, 아무리 한심해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까놓고 얘기하냐. 쪽팔리게. 그게 뭐 어때? 안 어때. 너도 밑에 집 아줌마 앞에서 말 더듬고 하는 거 보니까 너도 나랑 같구나 싶던데 뭐. 그래서 더 웃겼어. 별 게 다 웃겨. 그러니까 너도 시험 잘 봐. 기회라는 거 그렇게 자주 오는 거 아니니까. 어쭈? 정용태 사람 됐는데? 미안하다 여러 가지로. 여태 너 괴롭힌 거, 네 마음 아프게 한 거, 그리고 옛날 일도 다. 기억은 나? 그럼. 아까 너 때린 데 상처 났어. 여기 뺨에 반지 자국. 왜? 마님, 후끈 달아오르는구만요. 으유, 이게 진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나보기가 얼마나 역겨우면 이런 시적 허영이죠. 예.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여기서 영변의 약산, 이 약산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나요? 하지만 이 사랑을 아파하기에 이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만 꺼져 주시죠. 마드마셀, 예민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그 릴렉스 해야 돼요. 릴렉스. 소리하고 앉아있네. 마드마젤. 정신 차려. 나 마담이야 임마. 아, 별꼴이야 저 아줌마 진짜.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씨.
긴장돼? 엄청. 아니 그냥 시험 보는 교실까지 길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갈게요. 자기야. 파이팅. 도대체 니네 주인집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냐? 밤무대 밴드 악장이요. 반짝반짝 빛나갖고 오늘 면접관 눈에 팍팍 띄겠어요. 선배님은 오늘의 스타가 될 거예요. 시끄러워. 아니 꼭 무슨 장기자랑 대회 나가는 사람 같잖아. 그리고 너는 생각을 하고 말해. 말하기 전에. 전요 세상에서 머리 쓰는 여자가 제일 싫어요.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벤처가 뭐예요? 모험 도전의 벤처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벤처 틱한 복장이라니까요.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들어가십시오. 과장, 면접장이 어디지? 바로 요 회의실에 다들 모여 계십니다, 이사님. 아니, 오늘 끝나고 뒤풀이 계획들 있나? 밴드도 부르고? 아닙니다, 지원자입니다. 난 또 좀 친다. 이따가 한번 시킬 테니까 노래도 좀 준비해봐요. 네. 저기. 화장실 좀. 우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벤처회사라도 정도가 있지. 우와. 벗어. 야, 이거 죽이지 않냐? 어? 야, 거 봐. 내가 이옷 무르지 말자고 그랬잖아. 내가 안 입어서 그렇지. 갖춰 입으면 이 정도야. 야, 이거 각이다. 어? 조각 나온다. 어? 봤지? 조각. 가만. 너 오늘 수능 아니야? 네 취직이 먼저 돼야 나도 내 공부 편하게 하지. 이러지 마, 지수가. 너 이제 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네가 자꾸 이러면. 이러는 게 뭐? 네가 왜 날 위해서 희생을 하니? 나 생각 정말 많이 했다. 그러니까 희생? 하지 마. 제발. 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보기 아깝다 이야. 착각 그만하시고요. 이건 도련님 친구로서가 아니라 형수로서 해드리는 거예요. 도련님 취직을 위해서 특별히 매드리는 거니까 꼭 합격하셔야 합니다, 도련님. 형.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아, 잠깐. 자,
때문에 정말 눈물 나려고 그랬다. 그래? 진짜 눈물 나게 해줄게. 아! 선배님! 오빠! 네가 우리 지숙이 걷어찬 적 있다며? 이건 그 벌이다. 형수한테 상처 주는 건 한 번으로 좋게. 떨어지면 한 방 더 맞는다. 정유태 씨 계십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요. 형, 맛이 좀 갔는걸? 뭐? 약해. 운동 좀 하라고. 아무리 안간 힘써도 미치게 보고 싶어. 내 이름? 난이에요. 정난이. 그 사랑하면 다 죄짓는 거겠지. 사랑해.